안녕하세요. 분더바TV입니다. 요즘 해외 직구 많이 하시지만 저희 분더바TV에 송장 번호는 있는데 왜 배송 조회가 안 돼요? 오늘 주문하면 얼마나 걸려요? 등등 자주 문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 입문자들을 위해 해외 직구 상품을 빨리 받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분더바TV 유라유로, 프라우엔, 메디브릿지 같은 해외 직구 스토어에서 상품을 구매 시 꼭 있어야 하는 번호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 명의 핸드폰이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한 가지, 반드시 수취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일치해야 통관이 됩니다. 만약 주문하시는 분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수취인에는 본인 성함을 적어주시고 주소 끝에 땡땡땡님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이제 주문을 시작해볼까요? 먼저 원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스토어를 선택해서 주문을 해주세요. 해외 직구 상품은 배송 준비 단계, 발송 단계, 현지 물류창고에 대기, 비행기를 타고 국제 배송 단계를 거쳐 세관에서의 통관, 국내 배송이 시작되면 비로소 구매자님이 국내 배송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해외 직구 구매 시 결제 후 배송 완료까지 워킹데이 기준 최소 7일에서 15일 정도 걸립니다. 여기서 워킹데이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의미하는데요.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해외 직구 특성상 출고 후 바로 송장 번호가 나오지만 세관 통관 후 배송업체로 이관되기 전까지는 배송 조회가 안됩니다. 비슷한 날짜에 주문을 하셨다면 입항되는 상품이 합산해서 $150를 초과하면 합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앞서 보신 부분에 주의하시면 빠르고 안전하게 큰 문제 없이 해외 직구 상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쇼핑 되세요.